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디다스 캠퍼스 80S 사우스팍 타올리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다른 브랜드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. 그 부분이 다른 브랜드들하고 좀 차별화된 모습이기도 한데 확실히 매니아들을 위한 제품들입니다.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일반적인 매장에서도 살 수 있는 제품군이 있고 이 제품처럼 일부 매장에서만 극소량으로 판매한 제품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아디다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캐릭터 들어간 제품들을 그냥 캐릭터 팩으로 해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. 이 제품은 캐릭터 팩 컨셉 말고도 다른 컨셉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지금 이 신발에 사용된 이 타올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 사우스팍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. 근데 이 신발에는 그 캐릭터가 사용을 됐는데 이 제품의 또 다른 컨셉인 420 컨셉 때문입니다. 420은 뭐 아디다스에서도 나오고 나이키에서도 나오는 컨셉입니다. 대마를 테마로 한 컨셉이고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4월 20일을 기념하는 제품들입니다. 이게 2021년 버전이고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420 그 컨셉을 가진 모델들 같은 경우에 안에 주머니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겉에 주머니가 달린 모델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이 혀 안쪽으로 히든 주머니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마 거래할 때 뭐 대마를 숨기거나 달러를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주머니인데 이 제품은 그런 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이 인기가 없는 타올리 캐릭터가 사용된 거는 그 사우스팍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중에 이 타올리가 대마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에 사용을 한 겁니다. 아디다스 캠퍼스 모델 같은 경우에 이 3선 위쪽으로 영문 로고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의 베이스가 되는 80S 같은 경우는 영문 레터링이 없고 뭐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거는 단연 어퍼입니다. 어퍼에 사용된 소재인데 타올리 캐릭터 자체가 수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건과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보면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가죽으로 된 3선 로고가 있고 이 뒤쪽을 보시면은 뭔가 다른 제품과 다른 거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로고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혀 부분 로고를 보시면 타올리의 눈썹과 눈이 있습니다. 지금 이 눈 같은 경우는 일반 형광등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햇볕,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눈이 충혈된 듯한 모습으로 변합니다. 색깔이 좀 변하는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. 그리고 깔창을 보시면은 사우스팍과 아디다스의 콜라보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신발끈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괜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타올리 캐릭터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리 쪽에 흰색과 노란색 신발을 신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혀 안쪽으로 히든 주머니가 있고 영문으로 된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스페셜한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사우스팍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박스인데 지금 이 캐릭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돌출된 느낌입니다. 약간 돌출되고 보면 스티커가 붙은 느낌인데 지금 이 캐릭터들은 전부 다른 부분에 비교했을 때 반짝이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두 개의 열쇠고리가 들어있습니다. 하나는 눈이 충혈되어 있고 하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뭐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하시면은 신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썩 편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이 안쪽으로 히든 주머니가 있는 게 발등을 좀 자극을 합니다. 반업을 했는데도 발등에 자극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일업하기에는 이 앞부분이 또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착화감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볼 없는 분들 반업하고 처음에 발등 좀 불편한 거 감수하고 신어야 될 것 같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사시는 거 권해드립니다. 그분들은 1업 이상, 뭐 그 이상 했을 때 이 앞부분도 훨씬 많이 남을 거고 그리고 뭐 발등이나 발볼이 넓기 때문에 아마 이 안쪽에 이 히든 주머니가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줄 겁니다. 굳이 불편한 신발 신을 필요 없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안 사시는 거 권해드립니다. 올해 12월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.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